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를 사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모델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새로 add-on을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옵션에서 add-on을 선택을 하시면요. 그래서 add-on을 설치를 할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지금 퍼미션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모드로 오렌지를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이걸 닫으시고 방금 실행시켰던 오렌지는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윈도우 메뉴로 들어가셔서 오렌지라고 치면 이렇게 오렌지 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오렌지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이렇게 오렌지가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새로 이렇게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셔서 add-on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에러 메시지 없이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추가를 할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애널리틱스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이제 인스톨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 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OK 버튼을 누르시면 오렌지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꺼졌다가 또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이렇게 다시 오렌지가 켜집니다. 새롭게 이렇게 New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애널리틱스라고 이게 추가가 됐죠. 눌러보시면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위젯들이 지금 5개가 새롭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읽어오고 또 이미지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여기서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눌러보시면 이미지를 여러분이 데이터셋에서 그냥 바로 클릭 해가지고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폴더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따로 받아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웹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캐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글 웹사이트 kaggle.com이고요. 여기서 검색을 해보는데요. 멍키, 원숭이 데이터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10 monkey species 라고 해서 원숭이 10가지 종류를 사진들을 잔뜩 찍어 놓고 그거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데이터 탭이 맨 처음에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10가지 종류의 원숭이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으면은 너무 이제 번거로우니까요. 위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다운로드를 받아주십시오.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 그리고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monkey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monkey 폴더 안에 training validation, training 폴더 들어가 보시면 또 N0부터 N9까지 이렇게 폴더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각 폴더도 들어가 보시면 해당 폴더에 해당하는 원숭이들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각 원숭이들의 이름은 여기 monkey label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파일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N0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네. 멘틀레르 하울러. 네. 이런 라틴 이름과 네, 일반적인 이름 등으로 해가지고 분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네, 이미지의 개수, 트레이닝 이미지의 개수, 그 다음 밸리데이션 이미지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숭이들의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꺼번에 좀 보시는 게 좀 보시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면요. 네, 이렇게 10가지 종류의 원숭이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N0, 멘틀레드 하울러는 이렇게 생겼고요. N1은 이렇게 생겼고, N2는 이렇게 생겼고, 비슷하면서도 다 조금씩 달라요. 그죠? 원숭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제법 다른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뭐, 얼굴만 보면은 뭐 비슷해 보이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원숭이들의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떤 원숭이 사진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거를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import 이미지에서 여기 폴더 선택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폴더로 데이터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들어가서 이렇게 트레이닝 폴더, 현재 이제 N0부터 N9까지 의 서브폴더가 있는 이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미지가 플로우하십니다. 프로세싱이 떠 있죠. 프로세싱이 떠 있고 이걸 로딩이 다 되면 이미지 개수가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로딩이 다 되면 이 이미지가 제대로 불러왔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뷰어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을 기다리시면 이제 제법 기다리셔야 돼요. 제 컴퓨터가 이렇게 성능이 나쁜 편은 아닌데 한 10분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이제 임포트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 뷰어를 가져와서 네, 뷰어를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원숭이들이 0번 카테고리 네, 6번 카테고리 등등으로 잘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1098 이미지에 지금 10개 카테고리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사실 이렇게 하기가 진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리사이즈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RC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C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물론 기업체나 학교의 경우에는 이걸 라이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네, 저희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라이센스를 따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개인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무료니까 그냥 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지를 저장한 폴더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일괄 편집이라고 밑에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 사진을 다 클릭을 하신 다음 전체 컨트롤 A 눌러서 사진을 전체 다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이미지를 일괄 편집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크기 변경. 네, 크기 변경으로 가서 네, 해상도로 조절하기. 지금 네, 이미지 해상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503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여러분 요거를 원래 이미지를 눌러 보시면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 요 이미지도 지금 800 곱하기 568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가 좀큰 편인데요. 이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뭐24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 기준으로 갈게요. 긴축 기준으로 240. 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네, 지정된 폴더에 저장, 원본 하이 폴더에 저장 이렇게 되어 있죠. 원본 하이 폴더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즈 해서 이렇게 누르면 네, 전체가 105장의 리사이즈가 됩니다. 리사이즈가 된 다음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옮겨야 되겠죠. 이게 완료가 됐어요. 네, 완료가 됐는데 폴더에 들어가 보면 리사이즈란 폴더가 있고요. 이거를 지금 트레이닝에 네, 트레이닝 안에 뭐 0N1, 0부터 9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트레이닝 안에 새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요. resized라고 폴더를 만들고, 앞서서 가져왔던 그 폴더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N0이죠. N0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다가 resized라는 폴더 안에 새롭게 N1, 그다음에 N2, 그다음에 N3, N4, N5, N6, N7, 8, 네, 하나 남았네요. 네, N9. 이렇게 해서 폴더를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0에는 지금 이미지가 다 들어갔어요. 네, 이제 각 리사이즈드가 제대로 됐는지 이제 살펴보면 이미지를 제대로 됐겠죠. 속도가 오늘따라 굉장히 느리네요. 네, 240, 160, 네. 크기로 지금 이미지가 잘 리사이즈가 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미지들도 N1도 여러분이 이제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복원하면 다 지우겠습니다. 복원하면 지우고 전체 선택하셔서 넣고 일괄 편집해서 이미지 크기 변경 특정 긴축 240으로 해서 다음 지정된 폴더에다 바로 넣어 볼게요. N1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네요. 이것보다는 그냥 바로 하이 폴더에 넣어서 옮기는 게 빠르겠습니다. 자, 리사이즈 폴더에 넣고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금방 될 거예요. 다 옮겨주시면 원래 있던 N1에 있는 데이터를요, 리사이즈에 있는 이 데이터를 여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가져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N2부터 N9까지 다 이미지를 리사이즈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지 리사이즈가 모두 끝났습니다. 총 N0부터 N9까지 이미지를 다 리사이즈를 했고요. 이제 요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오렌지에서 한번 읽어와서 이미지를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경로를 복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이미지에서
새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새로 선택해 주세요. 네, 버튼 누르셔가지고 네, 리사이즈드 새롭게 바뀐 폴더가 있죠? 네, 새롭게 바뀐 폴더를 선택하시고 이거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싱을 이제 들어갔죠. 이제 프로세싱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만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프로세싱이 끝났습니다. 여기 프로세싱이 끝난 다음에 약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바로 하면 이게 굉장히 버벅대리거든요. 네,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끌어서 이미지 뷰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잘 읽어가셨네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어려운 이미지들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예. 여기 보시면 사람과 원숭이가 같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류하기가 더 까다롭겠죠. 예, 두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새끼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네요.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인식을 하려면 이미지를 처리하는 위젯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미지 임베딩이라고 하는 위젯을 가져오셔가지고요. 요거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이미지 임베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런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를 배우셨잖아요. 합성곱 신경망을 배우셨을 텐데 그 합성곱 신경망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미지 임베딩,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지 넷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천 개짜리 카테고리가 천 개인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지금 이 원숭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10개잖아요. 그런데 카테고리가 1000개. 엄청나죠? 네,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정말 수만 개, 수십만 개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결과, 그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된 이제 잘 학습이 된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여러 개 이제 샘플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를 가져와서 오렌지에서 그 모델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나온 결과를 출력을 해냅니다. 이 나온 출력해서 나오는 결과를 그대로 뭔가 프리딕트를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를 뒤에 붙여야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붙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모델 중에서 뭘 붙일까요? 뉴럴 네트워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네, 보시면 네트워크, 히든 네트워크 개수가 지금 1000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클래스가 1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0개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바꾸고, 100개로 바꾸고, 네. 액티베이션은 렐루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네, 수정된 상태로 학습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우리가 프리딕트 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습 결과가 나오겠죠. 네. 학습 정확도는 지금 100%. 네, 100%로 잘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학습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네,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 임베딩을 통해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 학습되어 있는 데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걸볼수 있었고요.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 이 테스트 진행하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